은혜 받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녹이 어떻게 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덧붙여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녹이 온 영을 빨리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선사키를 즐겨했다 했고, 둘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선만 쌓아요. 말도 선, 행함도 선, 다 선만 쌓아가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선해지겠어요. 악은 없어지고 선해지겠어요. 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받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 참 오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제가 참 답답해서 터치도 해줘 봅니다만은,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안, 못해요. 근데 마음도 온유하시고, 예? 그만큼 교회 일꾼이고 온유하신데, 예? 제일로 사랑하는 게 뭔가 알아서 해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으로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영으로 온영을 향해 갈 분들이 말이에요. 설교는 눈이 지적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 저는 신앙사 처음부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으니까요. 아, 성경, 신약 읽다 보니까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러 나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첫째로 사랑하라. 그래서 부모도 뭐 다 버리고, 버리면 끝나고, 버리면 100배로 주시겠다.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라. 저는 그대로 했어요. 그때는 영적 의미 깊이는 몰라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첫째로 사랑하라. 버리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버리긴 버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저 밖에다 내쳐버리라는 건 아니겠고, 분명히 영적인 뜻이 있을 건데, 이 뜻이 뭘까? 하고 또 궁구해 가는 거죠. 버리는 게 뭔가. 궁금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깨달음 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버린다는 게 뭔가. 깨닫고 나면 바로 실행에 옮겨버려요, 저는. 바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렇게 했죠. 기도 원장도 그냥. 우리 세 목사님 다 그냥. 그때는 철부지니까 아직은 서운함도 있겠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뭐 집사님이야 되고 서운함이 애들인데 없겠어요. 그지만 그렇게 서운하다는 표현은 안 썼어요. 착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수월하게 저는 그렇게 가르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다 버리니까 다시 100배로 주세요. 100배로.
뭐 부모도 버렸다는 것. 부모 우리 효도 잘했어요. 열심히 효도했어요. 그냥 버린다는 게 뭔 거 영적으로 알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80 넘으신 부모님 오셔가지고 가족들이 해서 주일날 저기 대공원에 놀러 가자고 한번 모여서 저는 초신자 때예요. 과감히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주일날 피해서 가면 간지만 안식 주일날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갑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 지금은 이제 교회 나 다니시지만 우리 형제분들 중에 그런 분 야 교회도 그렇게 미치면 되냐? 천리길에서 부모님 오셨는데 부모님이 오늘 하루 내서 부모님하고 어린이 대공 갔다 오면 얼마나 좋냐? 아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냐?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죠. 하지만 저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명령이 더 우선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안 됩니다. 못 박아버렸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해가 되죠. 오해가 되고 참 욕도 하고 하죠. 하지만 처음에는 오해가 되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은 역전이 되더라고요. 왜 결혼식도 우린 조카들이 참 많으니까 결혼식이든 뭐 부모 뭐 있으면 주일날이면 무조건 안 가니까 토요일날이면 가요. 토요일날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다 토요일날로 잡더라고요. 결혼식도 토요일, 무슨 행사했으면 토요일로.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오기지 않고도 그렇게 잡아줘요. 안 믿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다 믿지만은 그 당시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한두 번 핍박받지 이겨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소홀하게.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니까 80 넘으신 어머님이 오시고 가족과 이렇게 어린 대구원 가자고 다 싸고 마시겠지만 나는 이런 죄에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내 부모, 내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명령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첫째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버려진 것 같아요. 떠나는 것 같아요. 멀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세월이 점차 흐르면서 전부 저희 교회로 또 저희 품으로 교회로 다 모두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가는 분도 아니고 결국 다 복음화까지 되어버려요. 타협했더라면 복음화 안 됐습니다. 일체 신앙이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나 주변은 다 복음화가 된 거죠. 이런 거 듣고 해도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하나하나 신앙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 첫째로 사랑한다는 거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에녹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며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었지요. 65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승해졌고 이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도 개척 때는 그런 받았어요. 아버지,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다. 전에는 사랑한 자가 바뀌어서 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도 온영으로 다 들어가시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말을 듣습니다. 왜? 범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니까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게 모든 게 기쁘시게만 하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 후반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한시도 떨어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기도 원장님도 철야 때 뭐 그런 이야기 합디다마는, 저도 영의 사람을 얼마나 갈급하게 찾는데요. 영의 사람이 나오기를.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린 학생일지라도. 영의 사람 하나 나오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요. 아버지 앞에 막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이제 세유사함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니까. 지금 영에 들어왔다면 세유사함 능이 들어갈 그릇이잖아요. 교회 큰 일꾼들이 될 거고, 큰 힘이 될 거거든. 그럼 무엇을 줄고 하게 돼요, 자연히. 무엇을 줄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영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시더라고요. 그냥 넉넉하게 축복 주시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면 내가 영으로 들어간 날부터 이런 축복이 옵니다. 이렇게 공급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간증들이 그래요. 저도 영으로 들어간 날부터 축복받아서 부채를 다 갚았거든요. 근데 간증 들어보면 그래요. 영으로 들어간 날부터 바로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요. 영으로 들어간 날은 하나님의 정식 아들 되는 날이거든요. 아들, 정식 아들 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져요. 육에 있을 때하고 영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 99.9하고 그 0.1만 플러스한 믿음의 4단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불과 0.1이라 해도 영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곧 들어갈 거지만.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전혀 달라요. 여러분, 천국을 가도요, 믿음의 3단계 50%하고, 믿음의 3단계 80%하고, 같이 천국 갔다 해봐요. 그러면 믿음의 3단계 80%가 월등하게 질서상 우위입니다. 다, 천국은 질서예요. 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전부 질서예요. 그건 뭐 자동으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몇 프로다 뭐 안 물어봐도. 빛으로 알고 모든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나보다 질서, 나보다 더 우위면은, 제가 어떤 남편이 표현한 적인데, 경배드려요. 어떻게 경배드리냐? 아주 공손하게. 이 경배드려요. 나보다 질서가 우위면. 영의 믿음의 단계가 1이라도 높으면 경배드려요. 수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천국은 경배, 당연히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질서고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는, 아니, 내가 부끄러워. 내가 나이도 많고, 모든 건 내가 월등한데 육으로 봐서는, 내가 뭐, 믿음이 나보다 높다고 내가 경배드리나 할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질서 있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거 아버지 앞에 행함이잖아요.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법칙이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은 영의 사람 앞에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들이라면, 성도들, 저는 그 앞에, 예? 얼마나 참 사랑 주고 싶고. 남자분들이 나오면 더 좋아요. 남자분들이 좀 드무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영에 나오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요. 온정으로 들어오면 더 좋고요. 막 보물단지, 완전히 보물단지.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는 또 그러면 성도님들이 또 엄청 사랑하잖아요. 저도 엄청 사랑하고. 그분들은 사랑하지 말래도 목자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주고받고.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뭐, 예능에는 뭐, 당연히 사랑하시고.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무슨 예능위원회만 사랑해. 예능위원회가 영의 사람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 반석이 또, 뭐, 천상 디미어링들은 다 대부분 반석이 들어왔고, 대부분 영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육의 사람, 반석도 육의 사람, 원수막 사단하고 짝하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없죠. 어찌하든 깨트려서 영으로 들어오게 이끌고 늘 하는 거지. 원수막이 모두 짝한데 생각도 그러고 행함도 그러고 원수막이 짝이 돼서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걸 알아야지. 뭐 당회장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제가 그걸 차별하나요? 정확하게 영의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온영의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고 그와 또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더 사랑하고 그 영으로 이제 사랑하지만 근데 반성만 들어도 참 사랑스럽다. 반성만 들어도. 그렇지만 반성은 육입니다. 지금 원수막의 사단의 역사를 받고 육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한시도 떨어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300년간 동행하시다가 결국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을 데려가실지 알았습니다. 이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었지요. 그들이 에녹의 사라짐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해 주셨지요. 바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의 사람들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뜻이 뭔가? 왜 엘리야는 이렇게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는가?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는데 에녹도 아닌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했을까? 왜 회리바람을 타고? 여러분이 궁금하면서 답을 얻어보세요. 예?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설명 그냥 해줄 거 없이 여러분이 궁금해서 답을 얻으면 더 좋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지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산이나 골짜기로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고 할 때에도 그럴 필요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50명이 3일 동안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녹이 승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편 에녹은 빛의 통로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 시간이 순간이었지만 그 속의 분위기와 와 닿는 감동을 다 느낄 수 있었지요. 에녹은 육을 입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늘 행복했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의 황홀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에녹의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는 특별한 장식품이 있죠. 그것은 에녹이 아버지께 올린 고백 내용이 보석으로 새겨진 것이지요. 글자 하나하나가 보석으로 수놓아져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또한 에녹이 이 땅에서 올렸던 찬양에 아버지께서 빛과 향을 입혀 편곡하신 음악이 은은히 울려 퍼집니다. 앞으로 천국 가서 이제 사시게 되면 그 음악이 은은하게 천국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향까지 펴서 향까지. 이런 참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돈 많이 주고 가서 구경해도 느낄 수 없는 감동, 향, 뭐 그 맛, 평화, 화평, 평화로운 거. 이런 것들을 천국은 항상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편곡하신 음악이 은은히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올린 고백 한마디 찬양 한 소절도 흘러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처럼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셨지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더욱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에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녹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인간 경작을 시작한 이래로 인류는 신속히 죄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중심에서 사랑하는 향을 올리자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셨지요.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며 바라셨던 참 자녀를 얻으신 기쁨으로 인해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만민째다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행복해하시고. 왜? 많은 영의 사람이 나오니까. 온영의 사람 나오고 영의 사람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칭찬 많이 듣죠. 내 사랑은 아느라 수고했다. 인내했고 그 결과가 오늘 많은 하나님은 참 자녀들을 얻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칭찬 자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 기뻐하시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영의 사람들을 보고 기뻐 안 하겠어요? 기뻐하죠. 더군다나 온 영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이 에녹처럼 선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임을 후세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의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에녹 시대보다 훨씬 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영으로 온영으로 나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창세기 6장을 강의합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온 뒤로 약 16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관영돼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중요한 이유의 단서가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또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이들이라면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고요. 여러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 이제 곧 명쾌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만 풀리고, 근데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은요, 또 영감으로 잘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이 돼요. 친히 말씀.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는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직접 풀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든가. 기도 많이 해도 영감으로 깊은 것들까지 풀어받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먼저 1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잘 음미하세요. 사람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란 어떠한 때를 의미할까요? 먼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때이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자손도 두 배로 얻을 수 있었지요. 이것이 인구 증가 속도를 더 빠르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라멕대를 기점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크게 발달했지요. 업종별 전문가가 나오고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삶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니 유흥 문화도 형성됐지요. 그러니까 고대나 지질학이나 고대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의 근거로 연구한다면 많은 게 풀릴 텐데요. 성경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천지 창조도 이건 무시해버리고, 인간은 머리 지식만 동원해가지고 뭐 몇만 년, 몇억 년 뭐 하고 있다면 지질을 보니 뭐. 근데 그게 맞아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 또 드러나요. 아닌 게. 연대가 안 맞는 거. 늘 이런 게 늘 보잖아요. 누가 이 과학자가 뭐 발표해가지고, 발견 발표해가지고, 그냥 이 지상이 그냥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했는데,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면, 그게 또 변해요. 안 맞는 게 또 나와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만이 풀어주셔야 맞는 거지. 인간이 거의 연구해서 대충 이렇게 꽤 맞추지만, 정답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다고 여러분도 배워가지고 열심히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요.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까지만 해요. 제가 왜 컴퓨터 안 배운 줄 아세요? 그거 뭐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거 못 배워요? 내가 핸드폰에 문자 왜 뭐 보내는 거 안 배운 줄 아세요? 저는 핸드폰 뭐 문자 받고 읽고 지우고 이거밖에 몰라요. 또 핸드폰 뭐 사진 찍는 거 이거 하나 배워가지고 사진 찍고 지우는 그거밖에 몰라요. 배우려고는 안 해요 제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안 해요. 과연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 내가 영적 세계에 뚫어나가고 더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유익될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 핸드폰도 이렇게 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복잡한지 다다다닥 하면 벌써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 여러분의 또 삶에 지혜를 많이 얻죠. 그러면 나는 삶의 지혜? 필요 없어요, 그게.
그거 공부해가지고 삶에 죄 찾다고 뭐 안 해도 되는 거 뭐 불편한 게 없는데. 그럴 바에는 더 내가 기도해서 더 영감받고 더 영적으로 더 들어가서 더 권능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치료하고 하지. 그거 아무리 연구해서 잘한다고 해서 내게 도움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저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지. 근데 거기에 전문 학교에 배우고 거기에 전문가 이런 분들은 해야죠. 이런 분들 하지만 우리 죄종이나 우리 뭐 웬만한 건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 복잡하기만 하고 바쁘기만 해요. 시간 낭비만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배워요. 배우려고 안 하고. 기도 원장님도 모르죠. 문자 보낼 줄 알아요? 모르죠. 봐요. 기도하는 사람 저래. 문자 보낼 줄 모른다고 해서 기도 원장님 불편합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행복해요. 그런다고 여러분 또 실망하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분들 또 당회장님 보면 또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하죠. 배우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 죄종으로 가는 분들은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요. 유익되는 게 없어요. 잡념, 다 잡념주잖아요. 그런 게. 솔직히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성경 말씀 상고하고 그 영의 세계 탐구에 들어가고 어쩌면 영으로도 들어가고 어쩌면 능력받고 또 권능받고 영혼도 사랑하고 이런 거에다만 집중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그냥 집중해가지고 맨 그런 데다 그냥 몇 시간씩 소비도 하고 예.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일수록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적이고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해 가면서 점점 기독교는 타락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 볼 수 있죠.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성경을 대적해가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을 대적해가는. 예를 들어서 뭐 낙태, 허용, 세계 많나 이제 낙태 허용, 살인에 좋다는 얘기예요. 또 동성연애 허용,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법을 고치고 동성연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럴지 모르는데 뭐 앞으로 설교를 못할 때도 와요. 동성연애 설교하면 법에 또 저촉될 때도 올지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러고 다 보면은 그 해서는 안 될 것들이잖아요. 다 자기 부부간에 얘기 났으면 해서 애기를 뭐 살인할 일도 없는 거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다 나쁜 짓 해가지고 애기 낳아서 낙태시키고 지금은 발달돼가지고 뭐 들어보면 뭐 그런데요. 얼마든지 부부간에 임신 안 하고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신 안 하고도. 근데 임신해가지고 낙태해서 살인해요? 더군다나, 내 부부 간에 씨도 아닌, 다른 사람 씨 갔다가.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사망에 가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거 하면서 점점 이렇게 인간을 타락해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물들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들지 말아야지. 개인적으로 보아도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얻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하지요.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라멕대를 기점으로 인류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삶이 안정되자 급속히 죄악에 물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 역사가 다, 우리 역사도 다 마찬가지. 풍족해지면, 그 다음에 타락이 와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참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타락이 와요. 로마 부유해지고 세계 정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나쁜 쪽으로 자꾸 만들어가서 이렇게 목욕탕 문화가 발달하고 쭉 해서 나쁜 쪽에서 결국은 타락이 가고 망해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곳곳에 태폐. 곳곳에 태폐. 그러면서 물들어가잖아요. 젊은이 또 물들어가고. 예, 그래서 급속히 죄악이 물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둘째로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때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유구 땅만을 가리키지 않지요. 아담이 생명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 이 영의 세계와 대비되는 유구 세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점차 유구 세상에 물들어 유구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이죠.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음으로써 도덕성이 결여되는 등 악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했습니다. 딸들이 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여 그 전까지는 아들들만 낳다가 이때서야 딸들이 태어났나 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딸들이 없었다면 아들들도 태어나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2절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딸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즉 죄악이 깊이 물들 때에 태어난 딸들이 2절의 사건과 관련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절반, 3분의 1밖에 증거 못했네요. 참 안타까운 거 오늘날도. 이 기독교 나라가 더 빨리 태폐로 빠져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느낄 수 있겠어요. 기독교 나라가 더 빨리. 내막을 알고 보면 아주 더 빨리, 빠르게. 10년 전에면 사우나 그래도 갈만했겠죠. 옛날 찜질방 오면 갈만했겠죠. 요즘은 찜질방 갔다 오면 의심받아요. 하도 대패니까. 이발소 갔다 오면 의심받아요. 그건 옛날부터 그럽니다. 이발소는 뭐 옛날부터. 뭐 옛날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성했죠. 우리 최정수 장로도 알지만 저는 어디 가면 이제 이발소 찾는데 한 주 이상은 걸려야 돼요. 저는 이사하고 뭐. 퇴폐 아닌 데를 찾는데 그건 없어요. 신대방도 괜찮아요. 오지 가면 이수진 목사 데리고 갔을까 이봐서요. 뭐 다 다녀보면 없어요.
태폐 안인들을 찾는데. 아, 안인들 찾았다고 찾은 곳이 그냥 노인들만, 애들만 오는데. 아, 그냥 계속 담배만 피고 이 좁은 공간에 그냥 담배 연기로 옷에 다 묻은. 교양들이 없으시니까 계속 담배 피고 핸드폰 갖다가 큰 소리를 막 떠들고 막.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봐서 안 간지가 한 20년 되니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그때는 핸드폰 자랑하느라고 그런 거 자랑. 나 핸드폰이 더 자랑하려고. 저도 핸드폰 없을 때. 이영동 그 넓은 데서 태폐 안인이 봐서 둘을 찾았어요. 그것도 물어가지고. 그, 이봐서 주인이 그래요. 영동에 태폐 아닌 곳이 우리 집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제가 가서 사실 몇만 원씩 팁을 줬어요. 몇만 원씩. 불과 그때 뭐 한 뭐 하여튼 2, 3천원, 4천원, 2, 3천원, 2, 3천원 했으니까 1,500원인가 하여튼 오래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는 몇만 원 팁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 없어지면 어떡하나. 용동에 두 군데 있다는데 한 군데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집 없어지면 내가 어디를 갈 건가, 어디서 이발할 건가. 가지고 없어지지 말라고 유지하라고 아이 팁을 몇만 원씩 주고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 그 우리 교회, 신대방 교회는 입할 수 있죠. 대표하는 거예요. 입할 수 있죠.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한두 번 갔더니 가면 성도들이 저보고 그냥 입발소 내고 가버렸잖아요. 입발소 내고. 공짜로 입발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동 노인들만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냐면 세상이 이렇게 옛날에 20년 전에도 그래서 제가 입발소 안 가는데 2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은 오직 하겠습니까? 구석구석 사회 구석구석이 죄로 물들어요. 이런 데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되니까 학생들도 자라야 되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도 우리 학생들 참 착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지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받고 그리고 그냥 착하게 자란 학생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있는데 참 감사하죠. 죄송합니다. 2부 시간을 너무 많이 제가 뺏었네요.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세상에 적응해야 될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죄로 물들어서 오늘날까지 나왔는지 밝히 알아서 아버지 이런 문명의 이익이 안에 우리가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빠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참 핸드폰이라는 게 죄를 낳게 하더라고요. 우리 뭐 내조가 죄조는 회계 편지 보면 핸드폰이 많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이게 컴퓨터나 이런 거 다 이제 감시하니까 음란물 못 보게 감시해버리고 차단해버리니까 아 이제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핸드폰으로 보더라. 핸드폰으로 시간만 있으면 누가 보면 핸드폰으로 음란물 보고 화장실 가서 핸드폰으로 보고.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교회에서 못 보게 차단해버리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가더라고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아무리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믿을 만한 증거 수도 없이 보여주고 가르쳐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을.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핸드폰에 음란물 보고 있으면 그 말이 됩니까?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고 팔고 교회 안에서. 핸드폰으로 사고 팔고도 다 되나 봐요? 주문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저는 안 배우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안 배우고 차라리 몰라버리고. 예. 환자 양키도 안 했죠? 환자 양키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되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되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나이다. 네덜란드의 릴리아나 반 홀룸 박사 근육 염증 통증 성예비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통증 사라지게 하옵소서. 필리핀의 조찬영 목사 4월 7일 주일 이무스 만민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 말씀 증거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나탈리아 가출한 딸이 돌아오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가출한 딸아 돌아오라 빛의 이만 네팔의 메리 라이 자궁 질환 성령의 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이만 아버지 라오쉐 메이 얼굴 피부병 성대 결절 성령의 불로 대맞고 깨끗함 닌스 양 마른 퍼짐 자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이만 양위진 남편 취춘텐 백혈병 성령의 불로 대맞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이만 백혈병에 물러가라 라오웨이펑 사고 후유증 아버지 깨끗게 주옵시고 유평링 당뇨병 실명되는 잘 보이게 해주시고 당뇨병아 물러가라 깨끗함이 뭐라 빛이여 임하라. 또 아버지 4월 첫째 주 인빅토리 독자 및 시청자 기도 요청 700여 건에 안수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TVN 러시아 시청자들 안수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빛의 이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속기관도 위장 심장 폐기관 모든 속기관도 강건하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부병도 물러 고혈압 질환 당뇨도 물러가라. 암 3기 말기 전이된 거 물러가라. 깨끗함이 물러 빛의 이만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2부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